연합뉴스 2024년도 8월 9일자 기사네요. 상승세 유지하는 해리스, 전국 여론조사서 트럼프의 5포인트 우위. 해리스가 이제 트럼프를 5%나 이기고 있네요. 입소스 여론조사서 해리스 42%, 트럼프 37%. 와. 37%로 떨어지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여론조사에서 5위 구도를 지켰다. 8일 현지 시간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지난 22 내지 7일 미국 성인 2,04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42% 지지율로 37%를 기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5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입소스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해리스 부통령 37%와 트럼프 전 대통령 34% 격차는 3포인트였다.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 아니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후보 사퇴한 시점에서 선거 구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중심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였다. 그랬죠. 뭐 총격 맞고 뭐 바이든 코로나 걸리고 아주 트럼프가 살판났었죠. 민주당 후보 교체가 확정되기 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격차는 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 발표 이후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추격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역전에 성공했다. 이번 여론조사 해리스 부통령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 낙점해 발표한 6일 전후에 이루어졌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4%의 지지율로 두 자릿수 지지 10%를 기록한 7월 조사보다 존재감이 줄었다. 모르겠다고 응답한 환자는 10%였다. 무소속 후보를 선택하거나 지지 후보가 없다고 답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49% 지지율과 해리스 부통령보다 35% 높았다. 입소수는 이 같은 무당파 유권자들의 표심까지 여론조사에 반영할 경우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가 40%,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47% 계산된다고 밝혔다. 선거 구도는 양 후보 간의 초접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당표는 트럼프를 또 선호하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미국이 여성 대통령을 이번 승인할 것인가? 미국이 여성 대통령이 안 나왔잖아요. 한번 힐러리도 한번 했지만 떨어졌어요. 미국이 생각보다 여성 대통령을 안 뽑아요. 남자 대통령에 대한 회의를 느낀 유권자들이 트럼프 성추문이라든지 이런 바이든의 노세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성적으로 이렇게 뽑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겠네요. 그 남자 대통령에 대한 회의를 느낀 유권자들이 뒤늦게 유세에 뛰어든 해리스에게 관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짧은 기간에 바이든 지지율을 뛰어넘은 해리스는 미국 여론조사 초기에는 바이든보다 더 나쁜 지지도를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바이든을 뛰어넘고 해리스는 해리스 지지도는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짙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리슨이 뭐 엎치락뒤치락 하겠지만 지금 해리스는 떠오르는 별이잖아요. 떠오르는 태양이고 이제 그 트럼프는 안간 힘을 쓰면서 자기 자리 버티기에 힘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연합뉴스 상승세 그 2024년도 8월 9일자 상승세 유지하는 해리스 전국 여론조사서 트럼프에게 5포인트 우위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